자, 무상증자죠, 무상증자.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증자라는 건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얘도 이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데, 얘는 무상으로. 돈 안 드리고 증가시킨다는 개념이고, 얘는 돈을 들여서 증가시킨다. 돈을 받아서 증가시키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세 가지죠. 제3자, 그리고 주주배정, 일반공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무상증자를 공부할 건데,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데 무상으로 해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데 어떻게 무상으로 하지? 자, 거기에 대한 비밀은 자본총계에 있어요. 자, 자본총계는 잉여금 더하기 자본금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잉여금 안에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그것까지는 여러분도 알 필요 없고, 요거 두 가지 알면 돼요. 자, 잉여금 더하기 자본금은 자본총계예요. 근데 우리가 무상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대신에 어디서 돈을 땡겨오냐면 잉여금에서 돈을 땡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금이 줄어들고 자본금이 늘어나요. 그러면 자본총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죠. 왜냐하면 잉여금을 줄이고 이 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해서 플러스 10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총계는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유상증자는 밖에서 돈을 땡겨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본금도 증가하고 자본총계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가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이 그 자본금을 증가시켰을 때 자본총계도 증가하니까 오히려 감자를 하고 증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는데, 자,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을 증가시켜요. 그죠? 우리가 이제 주식수가 있어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는 우리가 자본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을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액면가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자본금을 증가시키면 주식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액면가가 500원이야. 거기에 자본금이 늘어났어요. 액면가를 고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주식수도 늘어나야 되겠죠. 자본금은 늘리는 만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식이 재롱산업이란 게 9,340원이다. 그럼 얘가 1대1에 대한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한 주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되는 거지? 9,340 나누기 2 해봐요. 4,670원이잖아. 그러니까 4,760원이 되고,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었으면 두 주가 되는 거야. 이게 사실 이제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뭔가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상증자에 대한 효과는 그날 당일 또는 하루 이틀 정도 효과는 있지만, 그 뒤로는 그렇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증자가 되는, 내가 이 회사에 대한 주식이 한 주 더 늘어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평균 단가는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자, 그렇게 무상증자가 진행됩니다.